네, 오늘도 어김없이 땡땡 산업군에서 1위를 하는 기업 네, 예, 2위가 준비했습니다. 돼요. 1등만 들고 오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속해 있는 시장은 바로 콜센터입니다. 콜센터요? 네, 네. 한 번쯤은 우리 콜센터에 네. 전화해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맞죠. 바로 그 콜센터고요. 요즘은 전화로만 문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콜센터보다는 컨택센터로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객의 문의나 불만을 처리하는 단순한 역할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고객과의 소통 기록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오늘은 은행권 콜센터 시장 점유율 1위에 빛나는 브리지텍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지텍이 오늘 갖고 오신 기업입니다. 네. 이제는 콜센터보다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택센터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컨택센터는 저는 이제 기업이 기업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네. 이걸 담당하는 아웃소싱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기업 따로 있었던 건데 그 기업이 이제 말씀하신 브리지텍이라는 건데 브리지텍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죠. 예. 네, 브리지텍은 인터넷 전화, 멀티미디어, LTE나 5G 통신망에서의 부가 서비스 솔루션과 예.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예. 대형 금융사 및 공공기관에서 성공적인 구축 사례로 검증된 대용량 컨택센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국내 업체로서는 단연 독보적이며 글로벌 벤더와의 경쟁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브리지텍의 비대면 솔루션을 통해 클라우드 및 가상 환경에서 음성과 영상, 채팅을 스마트폰과 PC 사용자 모두를 수용하는 옴니채널 플랫폼으로 발전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최근 부각되는 신기술 트렌드에는 음성 인식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 컨택센터의 가속화와 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화자 인증 도입 및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사업 가속화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를 대비해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브리지텍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브리지텍의 주력 사업인 컨택센터의 서비스 내용 궁금하거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브리지텍의 컨택센터는 음성이나 영상, 그리고 채팅, 이메일 등의 채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옴니채널 서비스인 아이프론이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예. 이 외에도 통화 녹취 시스템인 벨로체를 통해서 네. 상담사 통화 품질 관리에 최적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네. 상담 녹취 파일의 원본성 입증에 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고요. 녹취 파일의 안정성 보장 및 고객과 상담사의 음성 데이터를 분리 저장하는 녹취 통합 관리를 통해 신속한 민원 서비스 및 상담 업무 효율성 증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또한 상담사 교육 및 평가 관리 활용으로 상담 스킬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콜센터를 통한 악성 민원도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네. 또 그런 것들도 찬단하는 효과로 콜 업무 문화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밖에 B2B 시장을 겨냥한 인공지능 컨택센터인 아테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음성봇, 챗봇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서 고객에게는 편리하고 기다림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고객의 질의 분석을 통해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서 간단한 상담이나 거래성 업무 등을 대기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도 빠르게 좀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겠습니다만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콜센터를 계속 응답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컨택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업무 효율성도 상당히 높아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전담 상담사를 네. 연결하기 그렇죠. 때문에 업무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제 호전 환율을 대폭 감속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예. 평균 50에서 70% 수준의 단순 업무인 확인, 공지, 조회 등을 처리해서 업무량 또한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또한 AI 상담 도우미 등과 연계해서 담당 업무뿐 아니라 타부서 상담 업무도 진행 가능하고요. 장애인 및 외국인 등 특수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서 네. 고객의 기업 인지도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예. 또한 최근에는 청각 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손말 이음 센터의 통신 중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이용 환경 개선에 기여해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보 문화 분야 유공 정부 보상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술의 편리함
점으로 이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앞장서는 기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브리지텍의 특별한 기술이 또 적용된 서비스가 있나요? 네, 요즘 또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또 이런 시대에 발맞춘 기술 개발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아이프론 클라우드 서비스를 론칭해서 미래형 컨택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쉽게 설명해 드리면 콜센터로 이제 직접 출근을 해야 상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아이프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단한 설정만으로 재택 근무 시에 컨택 센터 환경으로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최적화된 비대면 네. 상담 솔루션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미래형 콜센터 구현을 위한 디지털 휴먼 상담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디지털 휴먼 상담 플랫폼은 이제 디지털 휴먼 상담원을 생성하고 이들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네. 이 서비스는 공간에 제약이 없는 가상현실에서 영상, 음성 서비스의 채널을 참고로 삼고 각종 분야의 민원 안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주 그 시내 직장에서는 가상 아나운서가 등장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가상 상담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 광고를 봐도 그렇지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디지털 휴먼이라고 불리는 그 가상 인간의 인기가 네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기술이 좀 빠르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고객들이 어떤 브리지텍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우리 은행권의 콜센터 점유율 1위라고 이제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컨택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금융권은 당연히 없겠죠. 브리지텍은 제1금융 내 확실한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예. 21개의 1금융권 중에서 15개의 고객을 클라이언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등이고요. 네. 또한 2금융권의 고객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네. 삼성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하나카드 등입니다. 또한 3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등이 브리지텍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컨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통신 3사의 컨택센터 모두 브리지텍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이외에도 호텔신라, 현대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등 민간기업까지 예.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독점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들어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그렇습니다. 정도면은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글로벌 강소기업이라는 이제 포부를 예.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네, 브리지텍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자체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 사업과 제품을 제공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브리지텍의 모든 제품에는 글로벌 표준 API를 사용해서 다양한 타사 제품과의 협업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2010년부터는 해외 사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2010년 미국의 신한은행 콜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중국뿐 아니라 루마니아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콜센터, 폰뱅킹뿐만 아니라 전자조달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사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에서 어떤 사업 확장을 해 나가는 걸 보면 네. 업계에서 기술력은 뭐 인정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뭐 거의 이 최고를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외 진출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높다는 건 당연히 기술이 받쳐준다는 예. 이야기겠죠. 네. 이 브리지텍은 자체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23종의 제품과 솔루션, 2종의 서비스 사업, 그리고 사업적 유관 등록 특허 17건, 예. 출원 7건 등의 성장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적인 기술 보유와 특허의 배경에는 브리지텍의 전체 190명의 임직원 중에서 네. 80%가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그만큼 기술 집약적인 기업이라는 점이 있는데요. 실력이 탄탄한 기업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기술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2020년도 말 기준 누적 연구 개발비가 무려 57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임직원의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수치고 임직원의 80%가 또 기술 인력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기술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려면 그만큼 어느 정도 매출도 받쳐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브리지텍이 기술에 투자하는 만큼
매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투자를 할 테니까. 맞습니다. 네, 2020년도 기준 브리지텍의 매출액은 443억 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브리지텍은 우량한 사업 실적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녔는데 네. 2005년부터 12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했고요. 와. 2017년에는 일시적인 적자였지만 2018년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네. 2008년부터는 무차입 경영으로 재무 구조 또한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무차입 경영이니까 또 깨끗한 기업까지 또 대단한 기업입니다. 돈을 빌리지 않고 굉장히 12년 연속 흑자 경영에 뭐 잠시 적자였습니다만 흑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브리지텍이 기술 집약 기업으로 국내외 인정받기까지 참 많은 과정 거쳐왔을 텐데 어떤 과정 거쳐왔는지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연혁을 좀 말씀드리면요. 1995년에 설립을 해서 올해 네. 27년 차가 되는 기업입니다. 네, 네.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회사가 좀 운영이 됐죠. 그러니까요. 중소기업이고요. 2027년의 역사 동안 너무 많은 수상 인증이 있어서 각 연도별로 제가 하나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999년 중소기업청 승인 벤처기업으로 등록 후에 기술혁신형 이노비즈 기업과 한국 고속성장기업 50대 기업으로 2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되고요. 네. 2004년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우수상을 수상했고 네. 2005년 정보화 우수솔루션 제공기업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요? 2007년 CRM 부분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2008년에 코스닥에 상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2009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 대상을 수상했고 2010년 우수 벤처기업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합니다. 다음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 대상 CRM 부분을 수상하고요. 네. 2014년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2017년 기술평가 우수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같은 해 한국 콜센터 산업협회의 베스트 기술상 최우수상을 수상, 2018년에는 정보통신부 우수 신기술 업체로 지정이 됐고 네. 2020년에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예. 2021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문화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아, 하나씩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씩 말한 거 맞아요? 네. 진짜 죽이고 들었어요 진짜. 아, 그런데 보니까 이, 네. 특히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이라는 점이 MZ세대들한테 좀 매력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청년 친화 강소 기업으로 무려 6년 동안 연속으로 네. 지정이 됐고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한국 고속성장 기업 50대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네.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등의 이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취준생들이 함께 성장에 나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특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청년 친화 강소 기업 가운데 네. 임금 우수 기업의 평균 1년차 연봉은 약 3,188만 원, 예. 3년차 평균 연봉은 3,726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브리지텍의 25세에서 29세의 평균 연봉을 보니까 3,642만 원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청년 친화 강소 기업에 당연히 이제 선정될 만한 것 같고요. 네. 평균 연봉은 5,316만 원으로 대기업에 준하는 연봉을 자랑한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브리지텍은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의거해서 동종업계의 최고의 대우를 자부한다고 합니다. 자, 듣다 보니까 1등 기업일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 네. 브리지텍입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브리지텍이 대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고 어떤 기업을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 들어볼까요? 네, 브리지텍은 세 가지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분야, 기술, 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탐구와 창의성 발현을 통한 지속적 자기 개발 및 발전, 그리고 진정한 프로벤처의 구현과 이를 통한 사회공헌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네. 브리지텍은 핵심 가치처럼 끝없는 신기술 연구에 대한 도전과 지속적 투자를 통해 컨택센터 시장에서 글로벌 외산 솔루션과 업계를 나란히 하는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니까 도전과 혁신, 자기 개발 및 발전, 사회 공헌 듣기만 해도 이 브리지텍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기업에 지향하는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속한 기업이 얼마나 또 공정하고 투명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브리지텍은 공정한 네. 체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인사 체계란다든지 교육훈련제도 그리고 조직원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인사평가 제도에 있어서는 개인별 직무 목표를 설정해서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자기 고과를 통해서 본인 평가와 평가자의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교차 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급이나 연차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하고요. 경력이나 직급을 떠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직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브리지텍이 지향하는 바라고 합니다. 예. 또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수행 업무 혹은 프로젝트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해서 해당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발전성이나 업무 협조도도 중요하게 본다고 하니까 이 직원들의 협력의 자세도 굉장히 평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분야별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사내 학습 스터디 등 교육훈련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같은 경우 입사 후 3개월간의 OJT를 통해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지정된 멘토가 직무와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 철학, 비즈니스 매너,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적응하고 알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도전적인 기업 가치, 또 공정한 인사 체계까지 뭐 그야말로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닌가 싶은 만큼 굉장한 좋다는 기업 느낌이 드는 브리지텍인데 네. 조직 문화도 그렇다면 100점일까요? 어떨까요? 그 조직 문화를 보기 위해서는 현직자들의 인터뷰 자료에서 나온 이런 단어들이나 문장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살펴보는 그렇죠. 편인데요. 예.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파이팅 넘치는 기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랬군요. 우선 이제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규모와 급여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동료들과 어떤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지도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 이 브리지텍은 프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이제 브리지텍의 일원이 돼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에서 저는 브리지텍의 조직 문화 100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긴 말이 필요 없는 기업이군요. 네. 그러니까 조직 문화 또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쌤한테 100점의 조직 문화를 받았다니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근데 복지 문화도 중요할 텐데 어떨까요? 100점 줄 수 있을까요? 일단 100점 드리고 시작할 것 같고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제도는 이제 효도수당이라는 복지 제도인데요. 네. 브리지텍만의 부모님에 대한 효문화를 해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사원부터 대리까지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월급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 계좌로 바로 이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금방에. 우리 PD는 지금 에이 이랬는데 효제 불효자네요. 이제 맞습니다. 미혼자는 네. 본가에 월 5만 원을 드리고요. 기혼자는 이렇게 양가에 월 5만 원씩.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하고요. 각 1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1년에 한 번 생일날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매 월마다 지급한다는 점이 이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그러니까요. 수단일 것 같고요. 네. 또한 임직원의 초등학교 자녀에게 미국 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녀 해외 문화 체험도 지원하는데요. 기가 막히네요.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유년기부터 자립심을 키우고 영어권에서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인 자녀고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4주간 미국 LA에서 명문학교 정규 스쿨리, 홈스테이, 실리콘밸리 탐방 등 홈스테이 형태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도 진행을 하는데요. 전세나 주택 구매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이자 대출이요?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요. 네. 일가양득 지원을 위해서 3개월 이상 장기 출장 시에는 50만 원 한도의 가족 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각종 경조사에는 휴가나 경조비뿐만 아니라 물품도 지원하고 있고요. 네. 전국 6개의 지역에 대명 리조트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고 부모님 회갑, 7순, 8순에는 무료로
또 숙박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회사 소유의 캠핑카도 있는데요. 이게 대여도 할 수 있고 승합 차량도 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진짜 좋다. 당연히 탑승자 전원한테 여행자 보험이 전액 가입됐다고 하고요. 네. 예, 일도 중요하지만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기에 이런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차량도 대여해준다고 하네요. 네. 또 이런 복지 제도를 제가 이게 살펴보면서 이 복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참 수호쌤이 골지텍이 기술 집약적인 기업이라 했는데 네. 이 정도면 뭐 여기 서 있기도 합니다만 생각도 들어서 복지 집약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한테 매달 이렇게 용돈을 보내드리는 기업은 전 처음 들어보는데 네. 볼지텍 자녀 여기 자녀가 입사를 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정말 잘 키웠다 자식 잘 키웠다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고 그래요? 또 더 있어요? 100점의 기준에는 더 많은 복지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보상 휴가도 제공되고요. 독감 예방 접종 또한 지원합니다. 40세 이상의 직원에게는 매년 건강 검진도 지원하고 있고요. 격년으로는 종합 검진 추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경상이익에게 10%를 재원해서 연 1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10년과 20년 장기 근속자에게는 상패, 부상,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임직원이 추천한 인재를 채용하면 추천 직원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직원 추천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등산, 야구, 골프 등 여가생활 및 친목도모를 위한 동호회 활동 경비도 지원합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고졸이나 전문학사 직원이 재직 기간 중에 학사를 취득하면 직급 연차를 1년 향상시켜준다고 하고요. 또 임직원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얼마나 줄 것 같으세요? 축하금이요? 예, 한 1,200 되지 않을까요? 네. 2,300? 100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무려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말? 승리할 회사 가족 중심적인 복지를 네.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복지가 좀 마음에 드실까요? 다 좋아요. 가족 관련된 네. 거여서 아까 합계할 수 있는 뭐 그런 큰 승합차 렌트도 그렇고 이거 살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뭐 워낙 가족 친화적인 게 참 마음에 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 가족 부모님께 그 5만 원 드리는 게 맞아요. 꽂혀가지고 그런 기업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네. 어쨌든 100점 기업이라는 걸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으로 수우쌤께서 브이스텍을 취준생들한테 추천한 이유 저희가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 들어볼까요? 네. 네, 브리지텍은 일단 순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비전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컨택센터 솔루션의 국산화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80%의 인력 개발 인력들이 사업을 네.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